앵글러스 파라다이스. 오늘은 오키나와 얘기를 잠깐 할게요. 조박사의 피싱랩입니다. 오키나와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역시 일단 리조트죠. 관광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아열대 바다.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낚시 쪽으로 얘기를 하면 GT나 황다랑어죠. 옐로핀, 게임 캐스팅 장비, 지깅 그런 것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생미끼 낚시, 라이브 베이트, 일본에서 오요가세라고 하는 거, 그 낚시를 하면 아마 국내에서 10년치, 20년치를 한나절에 잡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거 말고, 전문적인 낚시 말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낚시도 있습니다. 쏘가리, 베스 장비 그대로 손맛 진하게 즐길 수가 있어요. 전 오키나와를 뭐 근 30년 전부터 매해 워낙 친구들이 거기 좀 많이 있고 제가 거기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친밀한 장소이기는 해요. 근데 그 이유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오키나와는 원래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도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예요. 언어와 문화가 완전히 다른 류큐라는 독립된 왕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려나 조선처럼 독립된 왕조를 이루고 있고 역사도 굉장히 오래된 나라예요. 제 전공 쪽, 복식 쪽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일본의 그 전통 복장하고는 그쪽 전통 복장은 달라요. 오히려 류큐 왕국의 전통 복장 중에서 왕이나 신하들,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의 복장은 우리 여러분 조선시대 사극에 나오는 그것과 똑같습니다. 왕의 면류관의 면복이라든가 조선시대 금관조복이라든가 신하들의 이런 게. 또 역사적으로 보면 류큐 왕국은 19세기 말 1870년대에 일본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속국이 돼버려요. 2차 대전 이후에는 이번에는 미국의 점령이 돼가지고 1970년대까지 미국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1970년대부터 일본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일본, 그 오키나와에 가보면 일본이라기보다는 류큐 시대의 문화가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고 거기에 미군에 의한 영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미국식 문화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노인들, 그 다음에 어르신들은 아직도 전통을 지켜서 세계적인 장수촌이죠, 오키나와는. 근데 젊은 층들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쉽게 얘기하면은 장수를 못하고 오히려 단명을 하는, 살이 많이 찌고 덩치가 커지고 하는 그런 계층 간의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곳곳에 미군 기지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도 뭐 서울 시내 용산이나 뭐 아니면은 조금 북쪽으로만 가도 미군 기지들이 아직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런 분위기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식문화도 어딘가 일본 본토와는 전혀 다른 우리랑 비슷한 게 있어요. 뭐 시장 가서 보면은 돼지 머리가 오키나와의 시장에는 있고 족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술을 마셔도 소주, 독주를 마시고요. 뭐 물론 시장에 가보면 열대 과일하고 울긋불긋한 열대 물고기는 그거는 다른데, 뭐 또 억지로 얘기를 하면 언어도 비슷한 면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시장 아주머니들하고 친해지면은 거기 현지에서 그러면은 현지 사람들이 암마라고 불러요. 이게 우리네의 엄마랑 똑같은 말입니다. 오키나와 본섬을 대충 말씀드릴게요. 길쭉합니다. 남북으로. 중남부에 위치한 나하라는 도시가 가장 큰 도시고 공항도 이 나하에 있습니다. 그 근처에 방파제도 많고 큰 항구도 있어요. 물론 낚시들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손이 많이 타서 그렇게 간단하게 잡히진 않아요. 가까이에는 물고기들이 이제 뭐 많지 않습니다. 가끔 이제 회유로, 물론 큰 GT나 이런 큰 회유도 들어오지만 이거는 뭐 아무 때나 가서 잡을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오키나와 본섬 전체를 놓고 이렇게 봐서 중부하고 남부는 이렇게 대도시가 많고 주택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북부는 정글이 더 많아요. 현지 오키나와에서는 이 북부를 시골이라는 의미로 얀바루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낚시는 이 얀바루에 가야 잘 됩니다. 본섬 인리프의 웨이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뭐 웨이딩이라고 그래봐야 조간대에서 썰물 따라 이렇게 나갔다가 밀물 때 다시 따라 들어오는 그 정도로 바닷가 어디에서든 가능합니다. 뭐 물론 관광지라든가 리조트 시설 근처는 아마 다 낚시 금지일 거예요. 사유지니까. 근데 그런 데를 제외한 시골에 깨끗한 비치라든가 뭐 산호가 있는 얕은 곳은 전부 웨이딩이 가능합니다. 인적이 없는 시골의 리프라든가 아니면 조그만 하천의 하구가 가까이 있는 장소 이런 데리 최고의 포인트가 됩니다. 혹시 낚시를 좋아하는 현지에 친구가 있다면, 저처럼요, 친구가 있다면 최고입니다. 그 친구들이 장소를 다 알고 있으니까 같이 낚시를 가면 되니까요. 근데 없어도 괜찮아요. 현지 낚시점, 나하 시내의 낚시점에 물어보면 친절하게 다 안내를 해주고 어디 어디 가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심지어 낚시점 중에는 포인트가 나와 있는 팜플렛을 제작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현지 낚시점에 비용을 내고 간단하게 가이드를 받는다면 가장 좋겠습니다만은 최고의 조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 될 겁니다. 오키나와 본섬 주변의 그 리프에서 낚이는 주요 어종, 그러면 가장 흔한 게 오키나와 방언으로 현지 사람들이 이시미바이라고 부르는 물고기가 있어요. 쏘가리를 닮은 바로 이 녀석인데요. 능성어 종류입니다. 그 이외에 촉수 종류라든가 갈돔류들이 이 바닥에 붙어 리프 구석에 붙어서 사는 물고기들이고요. 그 이외에 이제 회유어로는 갈전갱이류, 치어들, 각종 회유어들이 또 주요 대상어가 되겠습니다. GT 치어가 뭐 손바닥만한 것만 걸려도 뭐 엄청난 파이팅을 보여주고, 뭐 조금 더 큰 게 혹시 걸렸다 그러면 소령일에 감겨있는 원줄 다 풀려나갈 정도로 차고 나갑니다. 낚싯대는 울트라라이트에서 라이트 장비면 되겠고요. 7피트 전후, 저라면 조금 길게 쓰는 이유가, 뭐 물론 6피트 때 낚싯대도 충분합니다만은 발판이 높은 자리가 가끔 있어요. 그렇게 되면 조금 긴 게 편리합니다. 원줄은 뭐 P0.85가 기준이에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근데 쇼크리더를 12파운드에서 20파운드 정도로 조금 굵게 쓰시기를 바래요. 워낙 바닥에 거친 그 산호초라 저는 20파운드 나일론 줄을 씁니다. 그다음에 루어인데요. 루어에 대해서는 좀 잘못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보면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주요 종 말고 이렇게 라이트 게임도 해서 준비해야지 할 때 가져가는 루어들, 배스용 루어 같은 것들을 많이 챙겨가시고 국내에서 잘 안 쓰는 그런 루어들을 많이들 챙겨가죠. 거기는 이 낚시 천국이라 뭐를 던져도 다 물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죠. 네, 맞습니다. 오키나와 가면 어떤 루어, 어떤 모양의 루어를 던져도 물어요. 근데 단 한 가지 문제는 크기입니다. 매치 더 베이트. 오키나와 본섬 리프 주변의 베이트는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이게 맞춰야 작은 루어일수록 조과가 좋아요. 실제 예를 들자면은 그게 국내 무지개 송어용으로 쓰는 조그만 마이크로 스푼이지 않습니까? 그게 최고입니다. 근데 물론 이게 너무 가볍고 바늘이 너무 약하죠. 현지에는 크기는 그 정도인데 마이크로 스푼인데 두께가 좀 두꺼워서 무겁고 바늘이 조금 튼튼한 바늘이 붙어있는 현지 전용 그런 굵은 마이크로 스푼이 현지에서는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개조를 좀 해놨어요. 이렇게 감성돈 바늘 같은 걸로 바늘 묶어서 싱글 훅을 달아서
씁니다. 아, 그리고 오키나와에서는 무슨 루어를 하든지 적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빨간색과 금색이 들어있는 이런 루어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뭐 이렇게 미노우든 포퍼든 펜슬베이트든 다 이렇게 5cm보다 작은 것들이 가장 좋아요. 그 이외에 이제 필수품이 좀 있는데요. 이게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웨이딩에서 모래밭 이런 게 아니고요. 리프가 많이 해서 거친 산호초들 중 산호가 죽은 그런 단단한 울퉁불퉁한 바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슬리퍼 같은 거를 신고는 절대로 웨이딩을 할 수가 없고요. 발을 다치니까. 최소한의 무슨 등산화처럼 생긴 거거나 아니면 계류화, 특히 스파이크가 달려있는 바닥에 스파이크가 달려 계류화를 권합니다. 거기다 이제 뭐 어디를 가다 아무리 얕은 곳이라도 필수적으로 구명도끼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뭐 앞으로 나가서 던져야지 정민아 저 앞에까지 나가서 던져 맞아 그건 이건 뭐 놀래기 계통이다 메라 으이씨 오오오오오오오 키핑 사이즈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본섬 근처에 그 리프 웨이딩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람이 불거나 날씨가 안 좋아서 비가 내리거나 리프 웨이딩이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민물 낚시를 가시면 됩니다.